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한 통신사에서 글로벌 사업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정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벼운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신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신에 관련된 퀴즈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세운 건물이 있습니다. 전화로 세운 건물. 다른 분에게 좀 기회를. 선물은 없습니다. 네. 전화로 세운 건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 크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크게. 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죄송합니다. 또 회사에 들어가시면 이런 개그들에 많이 직면하게 되시게 될 겁니다. 부장님들의 이런 개그도 직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퀴즈를 빨리 끝났으니까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다행히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은 없으시겠네요.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용어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용어 공부 많이 하셨죠?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글로 버립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그 글로벌 역량에 관련된 아주 좋아하시네요. 참신한가요? 네, 아주 좋아하시네요. 오늘 글로벌 역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취업이나 이런 거에 취업이나 이런 그 상황에 딱 와닿지는 않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좀 도움이 좀 되실 만한 글로벌 역량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역량을 좀 가볍게 좀 사례들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회사 일 외에 지금 그 문화, 세계 문화 쪽에 이제 저자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좀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스펙 그 이상의 외국어입니다. 사실 이게 무슨 좀그 너무 좀먼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외국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서류 통과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면접이나 이런 곳에,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 그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의, 사실 외국어 자체를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기업이나 이런 쪽을 많이 이제 꿈꾸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많은 또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 글로벌 기업들에서 일하게 될 때, 사실 그 언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떤 이해도,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글로벌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글로벌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글로벌 사업에서. 뭐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될까요? 네. 이해입니다. 이해. 네. 먼저, 이해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비즈니스가 아무리 좋은, 아무리 경쟁력 있는 상품이 있고 서비스가 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관계만을 중시해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관계가 첫 번째적으로 그잘 정립된 관계, 탄탄하게 쌓여진 신뢰가 있으면 그 글로벌 사업은 쭉 오래 협력 관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기간 동안 회사 입장에서도 성장 기반을 잘 닦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의 이해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남미 같은 경우에 아미스타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미스타드. 중남미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아미스타드는 뭐냐면, 우리 혹시 스페인어로 친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아미고라고 하죠. 아미고. 네. 아미고죠. 아미고인데, 그 아미고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미고에서 아미스타드. 아미고는 친구고, 아미스타드는 우정이라는 거죠. 중남미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 우정,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내밀었다가는 거의 성사될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친밀감, 네. 친밀감. 그 흔히 중남미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제 친구들, 중남미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미카사 에스투 까사 이렇게 해서 까사라는 건 집이거든요. 우리 그 까사미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의 집이란 뜻인데. 여튼.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우리 집이 너의 집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어떤 뭐 신뢰랄까요? 그런 거를 굉장히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밀감이랑 우정을 쌓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랜 관계로 이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단기적인 이익만을 바라고 접근을 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이슬람의 할랄 푸드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뭐 거의 다 들어보셨네요. 할랄 푸드가 있는데 할랄이란 게 뭐냐? 할랄이란 말의 뜻은 허용할 수 있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지금 뒤에 보이시는 거는 할랄 마크입니다. 할랄 인증 마크고 한국에도 몇 곳이 있습니다. 할랄 인증 마크. 이슬람의 율법에 의해서 도축된 가축들, 도축된 고기만을 먹어야 한다. 그게 이제 할랄 푸드라는 거죠. 그 할랄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예를 들어서 아, 한국은 불고기지, 한국은 삼겹살이지 하고 그냥 동네에 있는 삼겹살이나 문화체험한다고 데려갔다가는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표현을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분 상해하고 본인들의 어떤 근간이 되는 문화 자체를 무시해버렸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을 할 때는 가장 첫 번째로는 저는 할랄 푸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할랄 푸드는 여담이긴 하지만 그 잠재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할랄 푸드를 실제 소비하는 이슬람 인구가 16억 정도 됩니다. 16억 정도 되고 이게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일까요? 이 시장이 얼마 정도일까요? 뭐 저도 봐서 안 그러니까 얼마 정도일까요? 그냥 몇 조 단입니다. 조. 10조. 몇 조일까요? 100. 질문이 너무 뜬금없죠? 쉬워죠?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할랄 푸드의 시장은 1800조입니다. 1800조. 이렇게 너무 놀라시니까 또 제가 숫자를 한 번 더 검증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18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 시장이. 그리고 다음은 이제 스페인의 마냐나라는 겁니다. 마냐나. 스페인이나 중남미에서 헤어질 때 아스타 루에고나 이제 아스타 마냐나라고 합니다. 아스타는 이제 until 언제까지라는 얘기고 마냐나는 내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마냐나. 내일. 그래서 이 마냐나라는 용어는 사실 뭐 영미권도 그렇고 많이 이제 쓰이는 건데 마냐나라는 거는 내일이죠. 그래서 내일 얘기하자. 예를 들어 마냐나라고 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일 다시 찾아와야지. 내일이면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냐나는 마냐나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당장 내일이 아니고 더 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후를 기약하자. 제가 이 문화권, 스페인 문화권, 이 중남미 문화권에 한번 그 친구 집에 머물 때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거기 그 현지 어머니가 저한테 식탁에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돼서 친구는 어디 나가고 제가 이제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밥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리따 벵고, 아우리따 벵고. 약간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아우리따라고 하는 겁니다. 아우리따. 아우리따가 뭐냐면 오라라고 하는 건 이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우리따라고 하면 라인 나우를 말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금방 갔다 올게 라고 했는데 한 시간 있다 온 겁니다. 이 시간 관념이 완전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고 돌아와서도 뭐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그때 이제 밥을 주시는 그때 뭐 제가 밥을 꺼내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스페인에 시에스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에스타, 낮잠이죠. 낮잠이라는 게 있죠.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독재자였죠. 그 프랑코라는 스페인의 독재자가 있는데 그 독재자가 예전에 이제 히틀러랑 좀 같은 이제 같이 좀 친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히틀러가 왔는데 프랑코가 히틀러가 기다리는데 낮잠을 잔 거죠. 시에스타. 그래서 그때 히틀러가 내가 프랑코랑 다시 보니 생리를 뽑아버리겠다. 내 생리를. 그 정도로 격분했던 적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문화 차이였던 거죠. 이 사람 시에스타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독일식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딱 그때 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어의 니그로가 있죠. 영어의 니그로는 공격적이죠. 들어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챔피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 싸이의 챔피언 노래. 소리 질리는 니가 이거 니가라는 게 이 니그로거든요. 이거 괜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리 질리는 니가 이러면 뭐 음악에 비치는 니가 이러면 이게 니가라는 거는 다 공격적인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런 거죠.
너무 옛날 노래를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블랙을 스페인어로 실제 네그로라고 씁니다. 포르투갈어도 이렇고요. 네그로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에서는 이게 공격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실. 공격적인 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태생 자체가 이제 뭐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고 그렇게 했었지만 스페인의 이제 뭐 신대륙 발견 이런 게 있었지만 태생 자체가 혼혈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나라들입니다. 뭐 브라질 같은 나라 봐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어원적인 함축 의미도 굉장히 다른 것이죠. 이건 제가 실제 면접 때 질문을 받았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중남미 시장 통신 쪽에서 모바일 어떻게 공략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단지 내가 스페인어를 하니까 공략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임팩트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거는 중남미 사람들이 어떤 강렬한 색상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있다. 그리고 중남미 사람들은 음악을 저희 보통 귀로 듣잖아요. 근데 그 현지에 가보면 물론 도시에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음악, 핸드폰 있죠? 핸드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 같이 춤을 춥니다. 이렇게 다 같이 춤을 추고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사운드 기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중요한 소구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면접 때도 그냥 이제 단지 그런 어떤 언어 이해가 아니고 어떤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나는 있다. 그리고 그게 내가 가진 역량이다. 난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있다. 나를 뭐 선택해달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겠죠. 뭐 이러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사실 글로벌 역량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여기 뭐 뒤에 보시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AI, 그쵸? 인공지능, 그쵸? 네. 그 이제 점점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뭐 이제 취업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자립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도 단지 언어만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 언어 저변에 숨겨진 문화가 뭐냐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코너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함축 의미. 왜냐하면 통역 번역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따라왔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얼마 전에도 뭐 대결도 있긴 했죠. 인간이 승리했다고 하지만 뭐 조건이 좀 달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오고 통역이나 번역 같은 일은 좀 금방 대체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문화를 이해하는 역량은 굉장히 따라오기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언어를 통해서 한번 그 각 문화들 그리고 역사들을 한번 이해하는 것 오늘 이거를 들으시면서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다음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접니다. 네, 저고 제일 왼쪽이 접니다. 사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약간 메인 방송은 따로 있고 사내 방송은 있고 저는 이제 여기 그 동료들입니다. 동기들이랑 한 5년 전이었습니다. 아주 바릇바릇하죠. 네. 5년 전에 제가 이제 모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외국어 코너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일상 속 외국어 발견이라고 해서 이건 발음 연습해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네. 일상 속 외국어 발견이라고 해서 코너를 진행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라쿠카라차 우리 라쿠카라차 이거 들어보셨죠? 네. 이게 뭐죠? 어떤 노래죠 이게? 어떤 느낌 들죠? 경쾌한 느낌 들죠? 네, 행진곡.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사실 멕시코 현지에 가면 이 노래는 굉장히 구슬픈 노래입니다. 민중가요입니다. 이건 사실. 네. 뭐냐면 그 멕시코 혁명이 있을 당시에 그 민중들이 있죠. 민중들이 힘겹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 네. 끊임없이 저항하는 모습이 라쿠카라차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퀴벌레입니다. 라쿠카라차. 카크로치가 여기서 온 거죠. 네. 영어에서. 그래서 이제 라쿠카라차. 바퀴벌레와 같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런 끈기,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퀴벌레와 같다라고 한 거죠. 뭐 그러한 문화적인 함축 의미가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약간 무겁나요? 네. 근데 여튼 그 노래를 뭐 들려드리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뭐 또 얼 비즈맨 뭐 라디오 스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생각하면 참 못할 짓이었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쓴 책입니다. 홍보하는 건 아니고 이걸 뭐 기회가 되시면 빌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 단어 따라 언 따라 문화산책이라는 이제 책을 쓰면서 이분은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뭐 이제 저는 이제 방송사들의 조금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소개가 됐었는데 그렇게 소개된 것보다도 더 와닿았던 거는 이게 뭐냐면 세리 CEO란 게 있습니다. 세리가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죠. 삼성경제연구소 CEO라고 해서 약간 그 분야의 리더들이나 누구나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가입을 하면 리더들이나 임원들이나 이제 이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건데 제 컨텐츠를 얼마 전에 이거를 택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그런 어떤 글로벌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문화적인 이해, 역사적인 이해가 굉장히 큰 통찰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7분 정도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사실 저도 모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저도 이제 뒤에 보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실제 이게 글로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나 역량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할 수 있겠구나 정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애착이 많은 그런 계기입니다. 책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내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에서 계급을 볼 수 있다. 빵에서 계급을 볼 수 있다. 아시죠? 우리 보통 어디로 가십니까? 파리 바게트, 파리 크라상. 바게트로 많이 가시잖아요. 네. 왜 그렇죠? 저렴해서. 그렇죠. 네. 파리 크라상은 이제 같은 회사에서 이건 프리미엄 베이커리라고 해서 뭐 가격대를 또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1.5는 되는 것 같아요. 대략 케이크도 그렇고. 저도 파리바게트를 애용합니다. 그런데 여튼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한 문화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제가 이 PPL들이 굉장히 많이 나갈 건데 뭐 이건 그냥 의도하지 않게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 바게트는 어떻게 탄생이 된 거냐면 그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죠. 그 대혁명이 있을 때 그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빵을 먹게 하자라는 것 자체가 그 바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80cm 그리고 300g 그리고 상온에서 잘 상하지 않게 들고 다니면서도 빵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바게트의 탄생입니다. 이 바게트의 그 단어 뜻은 지팡이입니다. 원래 지팡이 모양이 약간 지팡이 같기도 하죠. 바게트고 그리고 크루아상은 초승달입니다. 초승달. 프랑스어로 초승달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민의 빵인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파리바게트는 사실 거의 서민의 빵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크라상은 저도 종종 가긴 하는데 파리 크라상은 태생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과거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가 땅굴을 팝니다. 땅굴을 파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들어오는데 제빵사가 지하로 갔다가 그걸 발견한 거죠. 땅굴을 파는 거를. 그래서 제빵사가 이거를 신고했고 그래서 병사들이 먼저 준비를 해서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긴 거를 기념해서 그리고 그것을 치하해서 페테스 브루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달게끔 한 거죠. 이 제빵사한테. 이 제빵사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렇죠? 감격해서 이 제빵사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 빵을 만든 게 바로 크라상입니다. 왜 초승달 빵을 만들었을까요? 초승달이라는 거는 아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 마호메트가 알라의 계시를 받을 때 떠 있었던 게 초승달입니다. 그래서 터키 국기에 뭐가 있죠? 초승달이 있죠. 네. 그렇죠. 터키 국기에 그래서 초승달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후회인 거죠. 그리고 이슬람의 이런. 근데 이게 왜 프리미엄 베이커리냐 그러면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시겠죠. 그 마리 앙투아네트 있지 않습니까? 아까 프랑스 대혁명의 장본인이었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원래는 오스트리아 공주입니다. 오스트리아 공주였습니다. 시집을 그렇게 한 거죠. 시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요? 결혼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원래는 귀족층의 빵이었던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서민들에게 먼저 가기보다는 귀족들한테 먼저 했고 그 귀족 빵 마리앙뜨네트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보편화가 된 게 그게 크루아상입니다. 지금은 이제 프랑스에 가면 그냥 라떼랑 크루아상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랑스인들. 그런데 태생 자체는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막 녹아내리죠. 그렇죠?
아닌가요? 누가 내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우리 흔히 알기로 적십자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적신월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뭐냐면 아랍권에서는 적십자는 십자잖아요. 네. 십자는 기독교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구호 물품의 실제 가는 건데 이렇게 자기들 그 자기 국가의 그런 어떤 특색을 표기해서 합니다. 과거에 실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공동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화권에 대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스타벅스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해볼게요. 커피 에스프레소가 무슨 뜻일까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는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빠르다. 우리 이탈리아로 익스프레스 웨이가 이제 영어에서 빠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빠르다라는 뜻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인의 이탈리아인들이 제일 소비를 많이 하는 게 에스프레소입니다. 예. 하루에 금방 나오거든요. 금방 나와서 성격 급하잖아요. 이탈리아인들. 그러니까 빨리 먹고 가는 거죠. 진짜. 예, 진짜 그렇습니다. 빨리 먹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에 물을 이렇게 너무 쓰다고 해서 부은 게 뭐죠? 아메리카노입니다. 왜 아메리카노일까요? 아메리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군인들이 이탈리아 왔다가 세계 2차 대전 때 부어보니까 이게 너무 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붓기 시작한 게 아메리카노가 된 겁니다. 네. 자, 이거는 스타벅스의 가장 작은 사이즈가 뭘까요? 네? 다 아시네요. 저는 잘 몰랐는데. 역시 문화인들이 쇼트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간판 가시면 뭐부터 돼 있죠? 톨부터 돼 있죠. 뭐 간판 그 부족하다. 간판 적을 곳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긴 한데 톨로 돼 있고 그다음 뭐죠? 벤티. 그다음 아 그렇죠. 아 빠르게 또 문화인 인증을 또 하셨습니다. 그란데 벤티까지 적혀 있죠.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있습니다. 트렌타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굉장히 미국적이죠. 스타벅스는 우리 뭐 미국 거기도 하고 그런데 하워드 슐츠 회장이 1983년 무려 그 과거에 그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서 이탈리아 커피에 굉장히 매료된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었던 게 그란데 벤티 트렌타는 벤티는 20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트렌타는 3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량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량에 따라서 이름 지은 게 이건 거죠. 그래서 용량이 이렇게 쭉 차이가 나죠. 그란데는 이제 크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뭐랄까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 스타벅스 메뉴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탈리아의 문화가 사실 숨어져 있는 거죠. 우리 마마시타라는 노래 아십니까? 역시 여기는 지금 약간 엑소나 BTS 약간 이쪽인가요? 아닌가요? 뭐 다 개인 취향이 있으시겠지만 슈퍼주니어 그 좀 오래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여전히 인기가 아주 많은 슈퍼주니어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마마시타. 이게 2014년에 나온 거거든요. 뭐 부르긴 그런데 뭐 헤이 마마시타 뭐 야야야야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안 했던 거라 가지고 굉장히 좀 안 잡히는데 마마시타라는 건 마마는 엄마입니다. 스페인어로. 거기에 시타. 우리 그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송중근 아저씨 있었잖아요. 송중근 아저씨가 옛날에 그 뭐 라따라따라따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 그분이 스페인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라따라따 알았다라는 거 그분이 어학이 굉장히 뛰어나요. 라따라따 알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언어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장난스럽게 봤겠지만 이따 이또 시따 시또 이런 것들이 멕시코에 들어가면 무언가를 더 작게 말하고 귀엽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애정을 담아서 말하는 거죠. 네. 제 이름을 한번 훈이면 훈이또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좀 그런가요? 네. 미안합니다. 뭐 사례 소개니까. 네. 뭐 영어로 하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 적용되냐면 피글렛 있죠? 그 렛이란 게 작은 겁니다. 그래서 피글렛이 작은 돼지가 되는 거죠. 사랑을 담아서 뭔가 좀 맥락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남미에서도 슈퍼주니어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남미에서도 인기가 실제 높아요. 실제 높고 중남미도 사실 겨냥을 한 거죠. 우리도 했지만. 그래서 마마시타는 뭐냐면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엄마처럼 매력 있는 여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마마시타라고 하면 더욱더 여성을, 어머니를 더 매력적인 여성으로 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빠라는 거는 빠빠라고 하죠. 그래서 빠빠시또가 되면 슈퍼주니어를 부를 때 빠빠시또 매력적인 남성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이제
언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또 있다만 이해해도 이 멕시코를 거의 다 이해했다고 다 이해했다고 하면 좀 과장이고 한 50% 정도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리또 있죠. 브리또. 브리또 드셔보셨죠? 브리또. 브리또가 무슨 뜻이냐? 작은 당나귀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이제 치와와 지방에 치와와 그 멕시코에 그 치와와 개가 실제 거기 출신인 겁니다. 출신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후안 멘데스라는 사람이 이 그 보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보찜 이렇게 이게 아니고 당나귀에다가 이제 보찜을 이렇게 실어서 이걸 음식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또르띠아 있죠? 또띠아를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덮은 겁니다. 당나귀 이제 등에 그런 어떤 좀 따스함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한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조달하고 팔고 했던 게 브리또가 된 겁니다. 브로가 원래 당나귀고 브리또라고 하면 뭐 좀 더 혀를 말아줘야 되는데 여튼 브리또라고 하면 예, 작은 당나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원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모히또 있죠 우리 모히또 한때 뭐 내부자들 모히또는 모호라는 거에 이또가 붙은 겁니다. 모호는 뭐냐 어떤 주술을 말합니다. 매료시키는 주술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시면 매료시키는 주술 같은 게 되는 거죠. 그 헤밍웨이가 그 라 보데기타 델 메디오라는 쿠바에 이게 원래 쿠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쿠바에 있을 때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바라고 해야 될까요? 뭐 레스토랑 바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가서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이게 매료시키는 그런 음료다 보니까 실제 그 007 시리즈 있죠? 007 시리즈 보면 가끔 나옵니다. 그 여성 그 좀 이렇게 뭔가 매료시키기 위해서 남성이 이렇게 모히또를 건네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 화장실의 언어입니다. 우리 비데 중에 뭐가 있죠? PPL이 너무 많은데요. 루루가 있습니다. 이 루에 그 LOO는 영국에서 상류층들이 화장실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루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비행기 타면 라바토리라는 게 있죠. 라바토리라는 게 적혀 있죠. 네. 뭐 사용 중도 적혀 있지만 라바토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고 토일렛이라고 하면 굉장히 하급적인 하층민들이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적용되는 건 이것도 있습니다. 영국인들이 정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원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이 상류층은 가든툴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자기보다 계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든툴이라고 하면 너희는 그냥 사비지 무슨 가든툴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스페이드로 써라. 이제 이런 차이도 있는 겁니다. 영국인들 되게 재밌는 게 영국인들도 얘기할 때 우회화법을 많이 쓰거든요. 우회화법. 좀 섬나라들은 좀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서로 간에 돌려서 말하고 좀 뭔가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젠틀한 게 있고 굉장히 뭔가 좀 예의 바른 게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공멸하기 때문에 섬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가드닝 리브는 뭐냐면 그거죠. 저희 그 실직했다는 거를 내가 정원 돌보러 잠깐 갔다 올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실직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재밌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침 그리고 점심 저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인데 이 왼쪽은 디너라는 게 정찬이죠. 디너라는 게 정찬이고 가장 하루 중에 큰 끼를 말합니다. 큰 끼. 노동자들은 디너가 점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끼를 먹고 밥을 많이 먹고 점심 이후에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지 오웰의 목사의 딸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가 딸한테 너는 왜 점심을 디너라고 부르냐. 우린 점심을 런치야. 왜 하층민처럼 하려고 하니? 라는 이런 좀 계급적인 언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좀 필요하시죠? 너무 다양한 나라를 가시고 너무 다양한 언어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굿아이마이트라고 해서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어떤 그 뭐 문화적인 이해도 될 거고 이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 기업들에도 적용이 많이들 돼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네이밍에 브랜딩에도 돼 있기도 하고 굿아이마이트라고 해서 저희 아웃백 하면 이거 뭐죠? 위에 오지 치즈프라이죠. 그렇죠? 오지 그리고 오지나잇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지는 호주인을 줄여서 오지라고 합니다. 네. 호주인을 줄여서 오지라고 하고 이 오지나잇이라는 거는 실제 호주에 있는 문화입니다. 바베큐를 하는 문화죠. 밤에 자정까지 자정이 되는 시간까지 그 다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 바베큐를 하는 거를 오지나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식 영어가 있는데 호주식 영어를 오지 잉글리시라고 합니다. 그 오지 잉글리시 중에 제가 실제 회사에서 경험한 거예요. 회사에서 경험한 건데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 이제 그 외국인 본부장님이 계셨는데 와서 땡큐 대신에 타라고 한 겁니다.
타. TA라고. 그래서 호주에서는 땡큐 대신 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호주에는 농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장이 많아서 날벌레가 잘 들어가죠. 말을 다 짧게 하는 겁니다. 땡큐 하는 동안 벌레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 이렇게 하는 거죠. 타, 타 베리 마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굿데이죠 이것도. 굿데이인데 굿아이마이트 이렇게 하죠. 굿아이마이트.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화를 좀 다양한 문화들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외국어, 뭐 영어가 되건 제2외국어가 되건 그리고 그 밖에 문화가 되건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언어 점수가 사실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빼놓을 수 없죠. 제가 그게 그거 말고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거 넘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거 넘어서도 이해하는 모습들이 이해하는 그 지식들이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올 것이다. 글로벌 기업이라면 특히나 그런 것이고 제가 이제 제안드린 방법은 위에서 쭉 보셨던 게 일상에서 발견하는 거죠. 네. 네. 일상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브랜드 스토리 있죠.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어떤 회사에 하게 되더라도 거기에 있는 브랜드들의 거의 이름이 있습니다. 거의 그 이름에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 그냥 탄생하는 것들은 없거든요. 모든 그 보고나 검토들을 거쳐서 어떤 네이밍들이 나오고 마케팅 방향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소요소에 숨어 있는 거에서 발견하는 것도 외국어 그리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인데요. 사진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좀 제안을 드렸는데 미드업 가보신 적 계시나요? 드디어 안 해보신 게 나왔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하셨는데 미드업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회사 들어와서 이제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좀 주축이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 홍대에 가잖아요. 홍대에 가면 그 랭귀지 캐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 먼저 전체 미드업이 뭐냐면 그 예전에 미국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테러가 있었죠. 그때 이제 서로를 좀 다독거려 주자는 데서 생겨난 건데 이 미드업 그 어플로 까시면 있습니다. 미드업은 그렇게 생겨났는데 지금 전 세계 이제 180개국 정도 한 2천 몇만 명 정도가 쓰고 있습니다. 2, 3천만 명 정도가 쓰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여행이 되건 산악이 되건 영화 감상이 되건 다양한 언어 공부가 되건 언어 교환이 되건 다양한 주제를 개설을 하면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로 갔던 거는 홍대, 여기가 지금 홍대잖아요. 그렇죠? 홍대에 랭귀지 캐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이제 미드업 안의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가면 외국인들, 한국인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이렇게 막 놓여 있습니다. 테이블이 놓여 있고 국기들이 꽂혀 있어요. 미국 국기 이렇게 꽂혀 있죠. 스페인 국기, 뭐 일본 국기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 테이블에서는 그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실제 그냥 커피 한 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잖아요. 그러면 한 3시간 동안 계속 외국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 친구들은 한국에 관심이 있고 외국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다 착합니다. 거의 비정상회담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저도 이제 테이블 뭐 할 수 있는 언어가 많지는 않으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재밌는 거죠. 여기 갔다가 여기서는 중국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본어 쓰고 있고 이것보다 좋은 게 있겠는데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제가 구리 동구릉이랑 구리 전통시장에 외국인들이랑 같이 갔던 겁니다. 제가 뒤에 있고 파키스탄 친구 있고 뭐 미국 친구 있고 프랑스 친구 있고 다양하게 있죠. 그냥 아침에 이 비용도 거의 안 들거든요. 미드업이라는 거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가서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이때도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에 버스를 잠실에서 타서 구리로 갔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계속 종일 얘기하면서 문화 얘기도 하고 뭐 싱가포르 아주머니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주말에도 짬짬이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거죠. 평일 때도 늘 개설이 되어 있고 굉장히 다양한 테마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0개국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이게 제가 재작년에 스웨덴에 여행을 갔습니다. 스웨덴에 여행을 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현지에 참여했던 미팅은 아니고 이제 미드업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파티 같은 것도 있지만 이때는 스웨덴인들의 그 실제 그런 게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복지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간이 이건 조금 좀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얀떼의 법칙이라고 해서 여튼 그러한 이제 특성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에 대한 한 10개 조항들이 있는 게 있거든요. 이날은 그거를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뭐
소말리아 친구도 있고 뭐 콜롬비아 친구도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밋업이 굉장히 재밌게 그냥 산에 그냥 같이 산을 걷는 가는 것도 있고 청계천을 매주 걷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남산을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짬짬이 이걸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해외에 가도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아, 거의 대부분 있고 저도 그래서 해외에 가면 꼭 한두 번 정도는 참여를 해보거든요. 한두 번 정도 참여해보면 진짜 현지에 아,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생각하는지 예. 저 놀랐던 게 이거 말고 스웨덴에서 한 번 더 갔는데 제가 도착을 한 게 스웨덴 이제 그 감나스탄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중앙에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5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가 한 10몇 명 됐거든요. 지가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빨리 끝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야근 안 하고 야근 안 하고 여튼 거기 이제 아 이렇게 제도가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뭐 네. 아 이거 갑자기 개인적인 희망을 말씀드리는 그런 건 아니고 여튼 이런 식으로 미드업이라는 프로그램을 꼭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저도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홍대 가서 이렇게 뭐 커피 먹든지 맥주를 한잔 하든지 이러면서 다양한 이야기도 듣고 하는 거죠. 그 이거 한 잔은 이제 제가 이거 좀 무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중국의 한 사상가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아니고 이 내용이 이제 밑에 이거거든요. 그래서 망곤의 책을 읽고 만리길을 다녀라 라는 실제 경험과 책을 하라는 건데 저는 이제 뭐 이런 글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스스로는 이제 뭐 여행을 가는 것도 좋고 많은 이제 문화를 체험해 본 건 좋은데 사람들이랑 좀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사실 언어 역량이나 문화 역량은 제일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얘기해 봐야 합니다. 그냥 겉보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실제 다릅니다. 그래서 좀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게 좋지 않냐는 거고요. 혹시나 제2외국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는 이제 뭐 스페인어나 이탈리아나 약간 좀 유럽어 계통을 좋아합니다. 유럽어 계통을 계속 공부해 가고 있는데 유럽어 계통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아는 지인 중에도 굉장히 특이한 취미가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각 국가에 가면은 그 국가 언어로 된 어린왕자 책을 삽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자랑합니다. 아, 하나 더 올라왔다. 이번에 아랍어로 하나 내가 득템을 했다 이렇게 늘 자랑이 계속 올라오니까 제가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 저도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고 있고 그 언어 그러니까 영어로 된 걸 보고 언어가 좀 비슷하잖아요. 같은 이제 알파벳도 좀 비슷하고 스페인어로 된 걸 보고 그러니까 외국어 제2외국어 같은 거를 계속 진척시켜 나갈 때는 그것을 아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새로운 내용으로 하는 것보다 갑자기 CNN 보는 것보다 예, 한국 신문 보고 코리아타임즈 한번 보고 그리고 미국을 본다던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때 그 언어들을 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리고 신문 이런 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두 아는 흔한 내용 있죠. 우리가 친숙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보면 그 제2외국어나 외국어 학습 이런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글로벌 역량 그리고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글로벌 인재 원하는 회사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역량을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정말 중요한 꿀팁들을 좀 알려주고 가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뭐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네. 뭐 대학생 때는 다양한 변화를 좀 시도하기가 좋지만 네네. 지금은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네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질문을 있었어요.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아니, 대학생이 아니고 네, 취업준비생 코앞에 둔 그쵸. 경우죠. 저도 아까 코앞에 둔 사례를 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네. 좀 이제 회사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회사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기도 하고 힘들게 들어와서도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갭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갭이어. 뭐냐면 본인이 보통 이제 회사를 나가고 뭐 세계여행을 가거나 본인의 어떤 특기, 본인의
어떤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휴식 기간을 갖고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제 때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마음이 바쁘죠. 마음이 바쁘고 사실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 지금 당장에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크실 건데, 제가 개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회사에 들어온 다음에 미래에 변화를 시도하는 거는 사실 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저는 돌아가면, 제가 대학생을 돌아가면 저는 휴학을 무조건 풀로 할 겁니다. 휴학을 무조건 풀로. 그런데 지금 물론 졸업을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확답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그래도 지금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빠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속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발견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뭐 이제 통설 중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회사 뭐라고 하죠? 그 어떤 그 졸업하고 갭이 크게 되면 좀 더 불리하지 않냐 이런 게 있지만, 요즘에 사실 다 좀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좀 희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본인의 색깔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뭐를 하겠다라는 거를 좀 더 찾고 거기서 하고 싶은 게 있거나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청산뉴스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셔야 돼요. 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그 모소대나무 아십니까? 모소대나무? 그 중국 극동지방에 있는 건데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소대나무가 심으면 4년 동안 있잖아요. 4년 동안 3cm 정도밖에 자라지가 않아요. 이 대나무가. 근데 극동지방 그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계속 거기에 정성을 쏟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을 보면 이게 뭐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5년이 되는 순간 하루에 몇 센치씩 자라냐면 30cm씩 자랍니다. 그래서 6주 만에 15m가 넘게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학 생활도 그렇고 생활 그 지금 이제 취업 준비 단계도 그렇고 계속 이런 축적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 대나무가 4년 동안 계속 엄청난 뿌리, 거의 뭐 100평방미터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큰 그 범위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계속 준비하는 실패, 그리고 뭐 성공 사례도 있겠지만 계속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거기서 계속 축적을 하고, 그리고 뿌리가 단단해야지 회사에 가서도 그 미래에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인 주관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한번 계속 축적하시고 노력하시고 한번 이렇게 쭉 15m까지 뛰어오르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뭐 말씀하신 것처럼요, 다양한 경험과 변화를 통해서 더 멋진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하면서 오늘 강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